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고향 출신 국민의힘 이택수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균형색색 물든 나무 잎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떨어진 나무 잎은 바로 낭만의 끝이요. 곧바로 뇌물단지가 됩니다. 방치된 낙엽은 배수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수거해 매립하거나 수확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낙엽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한 먼지도 발생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제거와 낭비를 막기 위해 하루속히 경기도에서 낙엽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는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환경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쟁 낙엽 총 발생량은 10만 642톤으로 이를 처리한 약 1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낙엽을 재활용하는 데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하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도 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순환경제의 사회로 전환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낙엽 등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입니다. 경기도에서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이 낙엽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굴하여 장려한다면 경기도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잠시 낙엽 재활용 사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낙엽 폐기물 비료 사업은 김포시에서 가동적인 주목받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낙엽 숙성 시기 기간을 3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이거나 음식물 폐기물에 포함하여 폐기로 강화하는 등 자원순환의 우수 사례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낙엽 등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하여 생분해수 수지의 의자를 만들고 낙엽을 전기와 열 그리고 압력을 이용해 생분해는 친환경 일회용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으며 종이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낙엽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 탄생시키는 연구와 실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낙엽을 이용해 마이크로 슈퍼 캐스터 터크를 획득했습니다. 탄소가 풍부한 낙엽에 마이크로 나노 분봉을 만든 후 하이브리드 전극을 제작하고 낙엽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 즉 부도체의 낙엽이 전도체로 바뀔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동현 서울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낙엽 폐기물 재활용은 지사님의 공약 실천 계획, 자원 순환 기반 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제품을 사용하니 버려도 생분해 되는 그린 테크놀로지 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엽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바람에 이건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낙엽 기료에 대해서는 공장수입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 인정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낙엽에 대해서도 자원순환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연의에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